이번 에피소드는 실개천과 개울, 그리고 여울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그림상에 제일 밑에 치슬이 있고, 치슬과 하위 수풀 간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개천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공간 웹 속에서는 수억 개에서 수십억 개의 치슬이 활동을 할 겁니다. 데이터를 생산하죠. 치슬들이 생산한 데이터와 해시를 수풀로 전달하는 것. 그것이 실개천입니다. 그래서 수십억 개의 실개천이 공간 웹 속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위 수풀과 수풀 간, 다른 하위 수풀 간의 대화, 이것을 우리는 개울이라고 표현해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니까, 만약에 특정한 하위 수풀에 소속되어 있는 치슬과 다른 하위 수풀에 소속되어 있는 치슬 간의 어떤 대화를 하려 간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의 부모 수풀, 이 치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부모 수풀이 이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치슬이 여기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 치슬의 부모 수풀은 얘잖아요. 따라서 부모 수풀과 부모 수풀의 통신을 통해서 두 치슬 간의 대화가 연결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수풀과 수풀 사이의 대화를 개울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하위 수풀과 한 수풀 사이의 대화, 이걸 여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울은, 한 수풀은 뭐예요? 전 세계, 지구를 통틀어서 하나의 한 수풀, 그리고 그러한 한 수풀 역할을 하는 다수의 미러 사이트 같이 동작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집중되는 곳이죠. 사전적 의미에서 여울이라고 하는 것은 물살이 빨라지는 곳을 말해요. 다시 내려가서 간단히 설명되는 게이 내용입니다. 실개천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리고 개울, 개울입니다. 그리고 여울. 여울은 기본적으로 물살이 급속히 빨라지는 것이 여울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위 수풀과 최상위 수풀인 한 수풀 간의 소통 채널이 여울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어요. 뭐냐니까, 만약에 한 수풀 서버에 장애가 발생한다면 공간 웹 전체가 작동을 멈출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니까 모든 데이터가 이 여울을 통해서 한 수풀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수풀 서버는 장애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어떤 치슬도 수풀이 될수 있듯이, 그죠? 어떤 치슬이든 어떤 수풀이든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한다면은. 그렇죠? 마찬가지로 어떤 수풀도 한 수풀로 기능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의 공간에 다수의 수풀이 존재할 수 있던, 하나의 지구에 무수한 한 수풀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또 다시 하나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있죠. 뭐냐니까, 그러면 한 수풀 역할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50개가 해커가 침입해서 데이터를 변조한다. 그러면은 공간 웹의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들, 중요한 데이터들이 위변조가 될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왜 차단되냐니까, 한 수풀의 데이터는 스스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는 하위 수풀로부터 받은 데이터이고, 그 하위 수풀들은 다시 수억 개에서 수십 개의 치슬의 데이터에 서로 연동되어 있어요. 연동이라고 하는 말은 연결이란 말과 다릅니다. 연결은 두 개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혹은 어떤 개념적으로 링크되어 있는 것을 연결이라고 얘기하고, 연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데이터가 바뀌면은 다른 것도 그 데이터의 수준에 영향을 받는 것. 그걸 연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치슬 하나의 데이터가 바뀌게 되면은, 위 변조가 되면은 한 수풀에 즉각적으로 그것이 나타나죠. 표현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한 수풀의 데이터가 위 변조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사실이 즉각적으로 치슬과 다른 수풀들에게도 통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왜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까요? 한 수풀의 데이터를 위 변조했는데, 얘가 위변조했다는 것을 치슬들과 하위 수풀들이 알수 있는 방법, 그것도 즉각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한 게 있었죠? 바로 얼수 때문이죠. 이해되시나요?